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경호차 없는 차들이 수백 대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불법 유턴을 그냥 하고 있어요. 이 건물로 의문의 차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대포 차량 또는 아니면 무등록 차량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저기 도우미 잡으세요. 주차장은 번호판 없는 수상한 차들로 가득한데요. 그분들은 저희가 내용을 그대로 적었어요. 영업방해로 민사처벌해서 소송 당했다. 건물 관리는 더 충격적이라는 오피스텔. 이 균열로 봐서 하부에 꺼짐이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전에 누수가 돼서 이게 다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었거든요. 심각한 오피스텔의 관리 실태. 이쪽에 날기를 여기요. 자신 신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입주민이 2000세대가 넘는다는 초대형 규모의 오피스텔. 제보자는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주차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기 지금 막 왔네요. 저기 지금. 네. 아, 좋잖아요. 네. 지목한 곳을 보니 어디선가 실려온 듯한 차들로 보입니다. 경호차 없는 차들이 수백 대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불법 유턴을 그냥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들이 계속해서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온다는 제보. 여러 차례 지켜보니까 계속 저희 그 오피스텔 건물로 차량들을 수십 대씩 내려와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있다가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지하 주차장으로 가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두 대가 아니에요. 차가 많을 때는 아예 여기가 사람도 못 갈 정도로 꽉 채워놓더라고요. 정말 번호판이 없는 수많은 차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막혀 있고. 주차장 한쪽은 다른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혀있기까지 합니다. 주차장이 만차인데도 불구하고 막혀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여긴 주차를 할 수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이제 좀 불만이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구청에다가 알아본 결과 네. 이런 부분은 주차장법 위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주차금지 안내판은 안전 때문에 주차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주차를 금지하는데 지금 외제차들이 무지하게 많네. 언바란스네요. 언바란스. 금지하는 게 해놓고. 이상한 차들의 행렬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번호판 없는 차량들 쭉 나오네요. 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드나드는 걸까. 제작진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 여기 지금 취재 중이에요. 근데 왜 허락도 없이 촬영을 하세요? 뭐 몰래 이렇게 찍어도 돼요? 아니 번호판 없으니까 찍죠. 너무 대놓고 찍으시길래 왜 찍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작진의 지적에 황급히 그냥 돌아서는 운전자. 번호판을 달고 있지 않은 차량이 도로에서 1m도 전진을 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차량들이 지하주차장에 수십 대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대포 차량 또는 아니면 무등록 차량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밤이 되면 어떨까? 좀 더 관찰을 해봐야겠습니다. 상황은 늦은 밤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대체 이 차들은 어떤 차들일까요?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번호판 없는 거. 번호판 없는 차량이 지금 부대가 들어가잖아요. 보다 못한 주민들은 이 수상한 차들을 신고했습니다. 저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유턴해가지고 지금 저기 도우미 잡으세요. 네. 번호판이 없어가지고 차량에서 내리는 거예요. 아, 차량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 지하가 집화장이거든요. 저희가 오피스텔 건물이에요. 렌터카 건물이 아니고요.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세요. 알겠어요. 네.